마셔. 나야 먹으니까. 남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저 솔직히 보면 어울렸는지 몰라. 사람만 왔다 가도 내가 반가워. 아까 그냥 왔다 가는데 할머니는 혼자고 기러기도 다 짝이 있는데 그래.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소리 했지. 사실이잖아. 여기는 기러기도 제 짝 찾아서 자식 낳고 나 찾아다니는데 나는 아무도 없잖아. 할머니께서는 먼 옛날을 헤어져야만 했던 아들이 그렇게도 그립다고 합니다. 네. 진짜 너무 내가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요? 기쁘다. 아 진짜 기쁘다. 손 한번 잡아줘. 내 아들 돌아오는 것 같아. 진짜 반갑다. 네. 내 아들은 3살 먹어서 헤어지셨어. 헤어져갖고 아들이 맨날 부럽다. 한 세상 태어나서 네. 자식 낳고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 된장국 한 그릇 때려놔도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제일 원이야. 그래서 119에다 전화를 했지. 그때 또 마침 내가 받았네 그 전화를. 다 잡은 거다. 이러고 전화도 놔줬다가 저것도 사 달아주고. 아 이거 저거 화재 경보기. 저거 뻥 반짝 반짝 빛나더라. 불이. 가끔씩 찾아오는 119 대원들이 외로운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친구였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이원종 대원이 친구 해드리면 되겠네요. 119 대원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 그래서 어 이거 콜라당 봤는데 짜장면 시키신 분. 네? 이원. 이원 아시겠어요? 이원 저자고 무슨 챙달린 모자 쓰고? 모자 쓰고 예, 제가 모자는 안 썼어. 모자 쓰고 그랬다. 드세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유. 이거 맛있게 드세요. 짬뽕. 아우 나 왼쪽이야. 오늘 꿈 잘 꿨네. 천천히 드세요. 들리가 있어서. 오늘 원종 씨는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 속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부산에서의 하루하루들 난생 처음 소방대원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어느덧 마지막 밤을 맞게 됐습니다. 대원들이 복귀하고 시작된 밤근무. 우리 막내 최우식 대원 몸이 근질근질하나 보네요. 이불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신을 합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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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중간에 그 진입증인데 그 비교가 가능한.